이번 겨울 최악의 추위가 예고됐는데 롱패딩 없이는 버티기 힘들 듯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가슴털이 다 뽑힌 거위들 영상 보고 나니까 동물털로 만든 패딩이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최근에는 동물털을 사용하면서도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RDS라는 인증 제조를 만들었는데요. 털을 제공한 동물이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육됐고 산 채로 털이 뜯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창 패딩이 바로 이 RDS 패딩입니다. 리사이클다운 패딩도 있어요. 버려진 패딩이나 이불 베개 속 동물털을 패딩에 재사용한 거죠. 이미 엄청나게 많은 옷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동물털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야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된 다음부터 조금 더 좋은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런천 미트 세균 들어갔다고 요 며칠 난리였죠. 몰랐는데 제 사랑 메가톤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알았냐고요? 얼마 전 실검에 올랐던 식품 안전 나라에서 봤어요. 근데 이 사이트 아무도 몰랐지 않았어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피해야 할 식품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중금속 세균이 검출되거나 표기된 것과 다른 성분을 넣어서 적발된 식품들이에요. 검색창에 이름을 쳐보면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던데 우리 동네 음식점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요. 이렇게 실컷 만들었으면 홍보 좀 제대로 하지. 우리 몸에 바로 들어가는 이 먹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죠? 제가 버스비가 없어서요, 기사님. 그럼 플라스틱 쓰레기 주워 오셨나요? 인도네시아의 대도시 수라바야에서는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오면 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대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나라인데다가 수라바야에서는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의 15%가 플라스틱입니다. 202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 도시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컵 10개나 병 5개를 주워 오면 버스 2시간 티켓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도시는 깨끗해져서 좋고 시민들은 공짜로 탈 수 있어서 좋고 서로 기분 좋은 정책. 책이네요. 우리의 슈스 짱절미! 절미 인스타에서 이 목도리하고 있는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알고 보니까 워너브라더스가 신비한 동물사전 2 홍보대사로 선정해서 올린 거래요. 커뮤니티에 우리 절미 도랑에서 구조된 모습이 올라오던 게 엊그제 같은데 구조되자마자 S사와 단독 시리즈로 영상을 찍더니 곽동현, 김소현 등 연예인들이 연예견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아기 강아지 시절을 지나서 늠름한 개린이가 되었고 워너브라더스의 러브콜까지 받아서 월드클래스에 등극했는데요. 이름 따라간다고 하더니 정말 짱이 됐네요. 절미야, 앞으론 도랑 근처에 가지도 말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야 해. 여러분, 다른 채널 근처엔 절대 가지도 말고 여기로 꼭 와야 돼요. 일사일푸 구독!